대전 지역 내 학교와 공장이 바로 맞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불법 주정차도 많아 아이들의 통행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인근 공장에게 주차장을 개방해달라는 협조를 구하고 있고, 공장 측은 허가된 곳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과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아침 등교길에 아이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통행로인데요. 한 팔만 뻗으면 끝날 정도로 좁은 폭에 옆에는 불법 주정차까지 있어 학생들이 통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후문에 불법 주정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통행 안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주차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장이 있어 공영 주차장 개방 또는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먼저 여기 공장이 학교 앞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영 주차장을 설비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공장을 이전해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 타협도 안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학교 등굣길인데 아이들이 이쪽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전혀 없고 다 가운데로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차가 쭉돼 있으니까 아침마다 항상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2016년 전 공장주와 주차장 개방이 약속됐지만 소유주가 바뀌고 학교 옆 주차장 개방이 무산됐습니다. 공장 대표는 학교 옆 부지는 개인 사유지며 전 주인에게는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굣길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학을 해지하려 나보고 왜돈 나가려고 등기 다 넘은 거 개학을 해지하고 있어 이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저기를 조치를 필요한다. 애들이 위험하니까. 아이 당연히 내가 할 저기 책임이고 모든 책임을 다들 저기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가 나가고 출입구가 나가고 저기 하면서 모든 문제가 되는 분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완충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바뀐 공장 부지. 현재 학교 옆에 지어진 공장은 전기하청 업체로 유해시설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건축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대전 대덕구청이 제시한 타협점으로 후문과 100m 떨어진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학교 옆 공장 설립 자체에 대한 의문이 나와 학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과서 왔다는 거지. 전 건축주한테 그냥 그런 얘기도 못 듣고 왔다 그런 얘기요. 대덕구청이 거기 공장 개발하면 제가 맡아 보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상금 여기로 온 건데 1년인 과정은 그렇다는 거지. 현재 대덕구청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선이며 공장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주차장 건립은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요. 계속 뒤로 밀리겠죠, 시간이. 다만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보호구역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조건을 좀 부여를 좀 하는 거죠. 뭐냐면 차량이 나가고 할 때는 꼭 서행으로 다니고 사람이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확인하고 차 들어가세요 하고 어린 이상 없으면 다시 문 닫고 이런 부분을 꼭좀 지켜주고 좀 따라달라 이렇게 지도를 좀 해드리는 거죠. 공장 부지를 학교 주차장으로 개방하자는 학부모들과 기업 특성상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없다는 공장 측. 해결되지 않은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개학을 맞은 아이들은 오늘도 위험한 등굣길을 걷습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